안녕하세요. 아꿈사원 초등 3분과 민호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볼록렌즈 본적 있어요? 우리가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볼록렌즈는 바로, 짠! 돋보기예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 볼록렌즈의 특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 시간 준비물을 살펴볼까요? 먼저, 볼록렌즈. 그리고 손잡이가 달려있는 볼록렌즈. 우리가 흔히 돋보기라고 하죠. 다음은 관찰할 여러 가지 물체. 그리고 물이든 분무기. 그리고 레이저 지시기와 레이저 지시기를 사용할 때쓸 보안경이 있으면 돼요. 레이저 지시기를 사용할 때는 레이저 지시기의 빛이 절대 눈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안경을 꼭 쓰도록 합시다. 활동 1. 볼록렌즈 모양 관찰해. 볼록렌즈의 모양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볼록렌즈는 가운데 부분이 두껍고 가장자리가 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돋보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세워놓고 봤을 때 양쪽이 볼록하게 튀어나와야죠. 이러한 볼록렌즈를 양면 볼록렌즈라고 해요. 이러한 양면 볼록렌즈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한쪽이 평면 볼록렌즈가 있고 한쪽이 안으로 오목한 오목 볼록렌즈가 있어요. 이세 가지 볼록렌즈 모두 공통점이 있죠. 찾았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두껍다는 거죠. 활동 2. 볼록렌즈로 우리 주변의 물체 관찰하기. 자, 이번에는 이 볼록렌즈를 가지고 우리 주변의 물체들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록렌즈로 관찰할 때에는 물체 가까이에도 한번 대어보고 물체보다 좀 멀리 대어보도록 해요. 볼록렌즈를 물체 가까이 대었을 때는 어떻게 보였나요? 그렇죠. 물체가 커 보였죠. 다음, 그럼 볼록렌즈를 멀리 대었을 때는 물체가 어떻게 보였나요? 그렇죠. 물체가 상하 좌우가 뒤바뀌어 보였죠. 활동 3. 볼록렌즈의 레이저 지시기 비추기. 이번에는 레이저 지시기를 볼록렌즈에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도구 준비해 볼게요. 먼저 볼록렌즈를 이렇게 책상 위에 세워두고요. 한 친구는 레이저 지시기를 이 볼록렌즈에 비추도록 합니다. 레이저 지시기를 사용할 때는 항상 보안경 끼는 거 잊지 말고요. 자, 한 친구가 레이저 지시기를 비추었을 때 다른 친구는 여기 있는 이 분무기를 가지고 레이저 지시기와 볼록렌즈 사이를 뿌려줍니다. 그러면 레이저 지시기의 빛의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볼록렌즈 뒤쪽에 물을 뿌려서 레이저 지시기의 빛의 방향을 확인합니다. 이때 레이저 지시기의 높이를 달리하여 볼록렌즈에 비추어 보면 빛이 나아가는 방향을 보다 다양하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보았나요?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면 레이저 지시기의 빛이 볼록렌즈의 가장자리를 비추었을 때는 빛이 렌즈의 가운데 쪽으로 꺾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 레이저 지시기의 빛이 볼록렌즈의 가운데를 비추었을 때는 레이저 지시기의 빛이 꺾이지 않고 곧게 나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오늘의 실험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볼록렌즈의 모양은 어땠나요?
가장자리는 가운데보다 얇았죠. 두 번째, 볼록렌즈로 물건을 관찰하면 어떻게 보였나요? 볼록렌즈를 물체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는 물체가 크게 보이고 멀리 가져갔을 때는 물체가 상하 좌우가 뒤집혀 보였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레이저 지식의 빛이 볼록렌즈를 지날 때 어떻게 되었나요? 레이저 지식의 빛이 볼록렌즈의 가운데를 지나갈 때에는 꺾이지 않고 곧게 나아갔고 가장자리를 지나갈 때에는 꺾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학군 선상 문과